이 사주는 그 영화배우 이병헌 사주입니다. 지금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죠. 그 주연을 맡았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중스타 이병헌 사주입니다. 이병헌 사주 가지고 통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술생입니다. 1970년생이에요. 1970년생. 을묘시가 정확할 겁니다. 을묘시가 정확할 거고. 자, 진술충멸, 일단 격을 잡아야 되는데, 진술충멸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월지 자체로 격을 못 잡는다. 그래서, 잡기월이기 때문에 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정을 기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병화도 격이 될 수 있고, 간목도 될 수 있고, 무토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격 잡는 순서는 기토 봉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잡는데, 봉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역이나 중기에서 격이 만들어질 때는 강한 것 위주로 격을 잡는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봉기가 투감이 되지 않고 중기인 을목이 투감돼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격이 되는데 이게 식신격이 됩니다. 자, 식신격 여기 정인이 있어요. 이 사주가 절묘한데요. 식신격은 아무리 신약해도 인성을 쓰지 못하는데 이 사주는 인성을 쓰먹고 있어요. 아주 제대로 쓰먹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간에 월지 자체는 여기가 미토가 월지 자체로 보면 이게 편관이에요. 편관인데 투관이 되면 투관된 거 위주로 잘 판단해라. 천간에 투관됐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에서 너가 써먹으라 이거야. 너가 써먹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써먹는 일이다. 그래서 식신은 뭐냐면 예체능, 예술방명, 예술문학, 그 다음에 뭐 미술, 체육 뭐 이런 쪽으로 발달되고 대단히 머리가 좋습니다. 대단히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 뭐 또 식신객들이 예술 쪽으로 진출을 안 하면은 기술자, 뭐 기술자 중에서도 좀 고급 기술자 이런 쪽으로도 갑니다. 또 인성 자체도 내나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상 경기가 자기 천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은 강한 걸로 잡기도 하고요. 직업은 사주 중에서 강한 걸 위주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격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신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의 특성을 잘 보면 직업을 뭘 가지고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신격에 식신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지금 묘미학까지 했어요. 이렇게. 묘미학까지 했습니다. 식신격에, 이 사주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식신격 우리가 성격 요인, 파격면을 보면 식신격에 첫째는 재성을 용신다고 했어요.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인성이 와서 식신을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합니다. 단, 관살이 없어야 되겠다. 식신기에 관살이 있으면은 식신이 편간을 재살하면 괜찮은데 정간을 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살이 없어야 순수해진다. 두 번째, 편관을 용신합니다. 편관. 이거는 재산하는 개념입니다. 재산. 재산은 어떤 격이든 간에 재산하면 거의 다 성격인데, 단 양인격만 제외하고는 양인격에 재산하면 안 돼요. 양인격에 재산하면 안 되고, 나머지 네 격에서 재산하면 거의 대부분 성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간을 보호하기 때문에요. 일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식신격의 세 번째는 기식치사 있습니다. 식신을 버리고 이때는
재승이 없을 것은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으로 갑니다. 정관이 살인상생이 되어야 돼. 자, 네 번째는 양일간의 경우에 양일간 정관과 합 대단히 좋은 사주예요. 정관과 합을 하면 이건 대단히 좋은 사주고, 음일간의 경우에는 정인과 합을 합니다. 정인과 음일간 정인과 합을 하는 경우보다 양일간 정관과 합을 하는 사주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국회의장은 예전에 국회의원 정일건 씨라고 있습니다. 정일건. 그 사람은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 하는 그 정일건 씨도 정관과 합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목화통명이에요. 목화통명은 간목을목일간이 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간목을목일간이 자기계절 인묘신월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투관됩니다.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랍니다. 목이 최종 목적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정화가 꽃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예, 목화통명. 예전 고인들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별칭, 별호를 붙이는,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통명 사주들은 대단히 좋습니다. 저게 갑을목이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진월이 아니고 인월, 묘월은 추워요. 그래서 조도 역시 여기서 해결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금백수충입니다. 이것은 경금, 신금일간에 해당이 돼요. 경금, 신금일간이 신유, 수월에 태어나가지고 임수나 계수가 투관된 경우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라 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이때는 조가 시급해요.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조가 시급합니다. 태어나는 경우에 관사를 용신한다. 관사를. 이때도 성격인데 이때는 식신이 정관하고 충돌을 해도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것이 식신격의 성격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병헌 사주는 식신격의 인성이 나타났어요, 인성. 그럼 여기에 지금 식신격의 성격 요인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하나도.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이거. 응? 그것은 이 경금과 을목의 관계는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절대로 을목 식신을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립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리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접해 있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하면서 이 항목이 적용이 되는데, 이 사람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용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찌됐든 격인 식신이 존재한다 이래요. 길격, 재관, 인식. 재성, 재격,
정감격, 정인격, 식신격은 격만 남아있어도, 격만 남아있어도 종사주예요. 예, 물론 용신이 오면 더 좋고, 격만 남아있어도 길격은 격이 안 깨지면 기본은 살아가요. 기본은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에는 이 정인이 을목을 건드리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이 정인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이 개수가 지지 어느 한 군데도 통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급비견에 의지하고, 비견에 의지하고, 인성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 깨져버리면, 이 사주는 너무나 신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성이 안 깨져야 된다. 인성이. 이 인성은 이 자기 장생지에 통근하고, 지금 여기 술토에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다. 불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불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주는 또 우리가 월지 자체로 격을 못 잡지만 월지가 어찌됐든 편간이거든요. 이게. 편간이 이 식신이 제사해주고 있다고 봐도 돼요. 편간이. 그래서 이 사주는 제사하는 사주는 아무리 신약해도 종으로 보지 않고 아무리 신약해도 제사하는 것을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미토가 개수 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예요. 나를 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경금이 을목을 몽고들이니까 을목은 미토를 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자극한다고 해요. 자극. 묘미 합을 해가지고 이 자체가 식신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고 식신격에 제사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고 식신격에 인성이 있지만 인성이 식신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격이 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괜찮은 사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 인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절묘하게 이 사주는 이 비견이 인성을 보호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병정화 재성운이 와가지고 경금을 치고자 하나 이 개수들이 다 막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개수가. 대신 여기서 이 재성운이잖아. 이때 돈 벌어요. 이때. 이때. 식신이 목상을 해가지고 이 재성을 도와주니까 이때 돈 벌어요. 이 신약한 사주가 지금 대운이 어디로 가느냐? 금수로 흘러가고 있어요. 금수로. 신약한 사주를 계속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대운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나가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프로필 찾아보니까요. 23세에 청춘 스타가 됐어요. 22살에 데뷔를 해가지고. 이 대운이거든. 이때는 연결력이 뛰어나게 만들어지죠. 식신이 하나 들어왔어요. 식신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찬란하게 자기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 데뷔해서 대단히 잘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금, 유금, 이 계속 경금의 통근처가 만들어져 오고 있어요. 술토까지. 그래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때 돈을 버는데 34살이면 거의 이대운일 거예요. 이때 다 괜찮은 게. 올인으로 대박을 납니다. 34살에. 그래서 이때 올인으로 해서 SBS 뭐 방송 연기 대상인가를 또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술대운도 괜찮다고 그랬죠. 경금의 통근체가 더 만들어져서 인성이 계속 도와주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해대운은 자기가 통근할 수 있는 통근체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때도 대단히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정대운에도 돈을 벌어요. 식신이 재성을 도우는 그런 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도 40살 KBS 연기대상, 백상예술대상, 또 47 이때도 대종상 남우주연상까지 받습니다. 자, 지금 또 정유년에 남한산성 주연을 하잖아요. 정유년에 또 재성운이거든. 이때 재성. 재성운이면서 또 일간도 강해져. 왜? 유금이 들어와가지고 사유 합을 하면서 경금이 또 자기 양인에 통과하고. 그래서 금년은 대단히 좋은 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9, 이때부터 한, 이때 세운에서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세운에서 한번 볼까요? 무술, 기해,
이때는 정관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정관이 들어오면 긴장해야 돼. 정관이. 정관이 운에서 들어오거나 내 사주에 정관이 있을 때 정관이 그 충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그때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정관운이 들어오는데 49살부터 49살 자기 생일 음력생일 이후부터 정관운이 들어옵니다. 자, 정관운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정관이 일간과 합을 하고 끝납니다. 일간과 합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정관이 들어와 보니까 일간하고 합을 하려니까 비결이 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 개수는 들어와서 합이 안 됩니다. 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을목한테 깨진다 이거예요. 을목한테 무토가 정관이 깨진다 이거예요. 정관이. 그래서 이때는 좀 힘들게 간다. 이 한 5년간은 관제나 구설 이런 데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 재혼에서 무토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무토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금년은 하이라이트로 가지만 내년에 좋지 않다. 그럼 후년에는 어떤가? 후년에는 기토가 을목을 먼저 깹니다. 을목을 먼저 깨고 정관을 남기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때. 그 다음에 경자 신축으로 넘어가죠. 경자 신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경대 이때는 별로예요. 경금이 와서 이제 진짜 식신을 묶어버립니다. 식신을 묶어버리면 이때도 뭐 나름대로 괜찮겠네요. 식신을 묶어도 인생이 남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겠어. 이때 지나가겠네. 그 다음에 신금 때는 을목이 와서 완전히 식신을 깨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나쁘다. 그럼 한 5년간을 보자. 내년 신 이민년까지 무토 경로에 영향을 받는데 임수가 들어올 때는 뭐 괜찮은 임수. 이때도 일단은 대운에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별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도 한 묶이고 이때는 괜찮고. 5년간을 보면 지금 2018, 2019년,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운하고 세운하고의 운을 같이 놓고 비교를 했을 때 2020년, 2019년을 제외하고는 썩 좋은 운이 아니겠다. 그래서 관제나 이런 데 좀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사주가 또 하나 절묘한 게 있어요. 뭐가 절묘하냐면 이 묘목하고 사화가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인데 천을기인이면서 지금 이병헌 씨가 여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여자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도화 때문에 나타납니다. 도화 때문에 나타난다. 도화가 자 인호술생은 묘목이 도하고 을목이 도하예요. 을목이 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화가 두 개나 떠 있거든요. 도화가 두 개나 떠 있으면 또 미토가 묘미 합을 했잖아요. 그럼 도화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도화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자 문제로서 좀 시끄러운 상황들이 좀 몇 번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일지운을 보면 개사일주가 참 절묘합니다. 남자 개사일주도 괜찮았지만 여자 개사일주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일주를 보면 이 일지운이 배우자 자리인데 이 일지운이 배우자 자리인데 여기가 배우자 자리인데 정확하게 뭐가 들어와 있냐면 정제가 들어와 있어요. 정제. 배우자 자리에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 부인이. 그래서 괜찮은 부인 만난다. 괜찮은 부인 만나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이 사람의 천을기인 구실을 하고 있어요. 천을기인. 그래서 이 이중 역할을 배우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병헌이의 부인은
괜찮은 부인이면서 그 다음에 이병헌의 기인이 되는 그런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또 우리가 조부를 한번 판단해 보는데 미월에 태어나면 더워요. 4, 5, 미월이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조를 무시해도 된다. 이유는 뭐냐? 자, 조를 무시해도 될 때가 언제냐면 조는 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조를 무시해도 되는 월이 진월, 신월, 유, 술월은 이건 가을이고요. 이건 봄이거든요. 이때는 그럼 임묘월, 임묘도 봄인데 왜 조를 봐야 되느냐? 임묘는 추워요. 음력 1월 2월은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때는 조를 무시해도 되고 또 무시해야 될 때가 임계수일간이 4, 5, 2월에 태어나면 덥잖아요? 이때는 조 안 봐도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더위를 타지 않아요. 또 병정화일간이 해자축을에 태어나면 춥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조 안 봐도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추위를 타지 않는 화기 때문에 여기는 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를 무시해도 되겠다. 이와 같이 이 화가 강한데도 술토도 화기가 강하거든요. 그래도 조를 무시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때도 뭐 괜찮죠. 총체적으로 보면 이 무대운 기토대운은 어떤가? 기토대운은 편관이 들어와서 재산 당합니다. 을목한테 깨져요. 이때는 또 아주 좋습니다. 이때 또 돈 벌어. 이때 여러 가지로 또 뛰어난 돈도 돈이지만 또 한번 연기력을 발휘하든지 뭐 자기 인생에 또 하이라이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때 옵니다. 그러나 무대운은 제가 상당히 보면 이때는 정 말하자면 49세부터 53세, 그죠? 53세. 이때는, 이 한 5년간은, 재혼해서 좀 받쳐주는 기도 하지만, 조심하라. 제가 손님 이런 경우에 오면은 겁니다. 당신은 법적인 문제가 이때 발생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지 말아라. 변호사 사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돼도, 그냥 합의하고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돈 나가고 결국은 내 의사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또 이쪽 이제 자대운을 내려오면 또 일간이 강해지잖아요. 그 자기 근록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축대운도 자기 통근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사유 축대운은 통근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때도 괜찮은 운목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이때까지 그 나름대로 잘 오고 있는 그런 사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사주는 천상 연기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예술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전형적인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